제가 지금 검찰 직무유기, 공수처. 권익위, 지금 그리고 방심이 뭐 직무유기 넘어 직권남용이죠, 여기는. 그리고 방통위 마찬가지요, 직권남용이죠. 그리고 지금 야당도 직무유기입니다.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그 여당 의원들이 저에게 그 됐던 그 잣대를 야당들은 더 세게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야당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화가 나고요. 근데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, 다 권력기관들이잖아요. 국민들이 엄청난 권한을 준 기관들이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권력기관들을 견제해야 되는 마지막 보루, 공수처 아닙니까? 공수처. 이제 공수처도 지금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공수처 뭐 하는 겁니까?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표적 수사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의 공수처에 고발 조치한 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1년이 넘어서 지금 이게 옛날에 블랙리스트 환경부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. 환경부 장관이 감사권을 남용해서 임기가 정해진 그런 고위공직자를 사퇴시킨 게 직권남용이다. 그래서 징역 2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. 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는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빼박 직권남용입니다. 그리고 이미 현직 장관이 당시에 구속이 됐어요.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정권 하에 윤석열 검찰 군단이 현직 장관을 구속시켰습니다. 그 서슬퍼런 그런 일을 했었다고요. 지금 검찰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그 사건을 가지고 1년간 하고 있었으면 구속을 시켰어도 옛날에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. 감사원장, 유병호 사무총장, 진작 구속이 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라든지 자료라든지 제가 정말 천장 넘게 판례, 뭐 법령 다 증거 첨부해서 정말 공수처에 그걸 다 갖다 드렸고 제가 가서 직접 조사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미 증거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환 불응을 5번이나 하는데도 구속영장 청구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남은 이 우리 문재인 정권 민주진영에서 그렇게 검찰을 견제하려고 만든 그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려왔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그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를 이제 넘기려고 하니까 저도 정말 이제 인내 한계심을 느낍니다. 그러네요.